안녕하세요. 원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층 뉴스 하나 네, 심층 뉴스 시간입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면은 내내 얘기하던 가상 자산 뭐 그 전에 이제 많이 그 통용되는 용어로는 뭐 암호화폐, 암호자산 네네. 이런 거랑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 더 포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우리가 흔히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그런 그 뭐 요즘 가상자산이라 불리는 법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NFT 같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네. 그런 사실은 게, NFT도 굳이 얘기하면 가상인데 예, 예. 사실 뭐 그 어떤 법에다가 가상 이런 일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긴 한가 보네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그 아니요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미 법들에 들어와 있는 용어인데요. 아, 예. 이 법 자체는 좀 더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상 자산이라고 딱 박혀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런 예. 메시지를 주려고 더 확장성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제 시간 자체는 지난주거든요. 8월 21일, 그러니까 올해 2022년 8월 21일에 비트코인 네네. 가격이고요. 지금 기간은 최대한으로 잡아서 제가 그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작년도 불과 작년도 11월 12일에 무려 7,598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한 3천만 원 조금 못 되는 정도 수준인데. 네. 작년만 해도 아까 얼마라고요? 7,600만 원 정도. 7,600만 원. 예. 아, 예. 그러니까 뭐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죠. 예, 2007년도에 엄청 뛰기는 했었습니다만 또 그때보다도 또 훨씬 높은 수준이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2021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아무리 올라가 봐야. 예. 그러다가 네. 이제 유동성이 막 풀리는 것 효과가 본격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폭등했잖아요. 뭐 네.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등락을 겪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7년 말 무렵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 이 상상만 해도 작년 말에 이거 사셨던 분들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하락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게 이제 소위 가상자산이라는 네. 게 우리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여기에 노출됐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논의도 엄청 시끄러웠고 사실은 논의가 시끄러운 거는 2007년 말부터도 그렇죠. 17년부터도 그랬었거든요. 약간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이 예, 있었는데 잘 모르기도 했고 네네. 규제기관들도 예.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렀는데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최근에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사건에 그 이제 가족이 다 그 네네네. 예, 부모는 자살이고 네, 뭐 하여튼 아이도 사실상 죽임을 당했고 이제 그런 사건에서 보면은 가상자산 손실이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아, 그 차 몰고 이렇게 그거요?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열풍이 불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차분하게 뭔가를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이 이제 소비자 보호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미 논의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꼭 해야 네네.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네. 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네, 1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훅 들어올 때까지 뭐 너무 아무 체계가 없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다. 체계가 완전히 없었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충분한 대부분의, 체계가 없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뭘 갖췄어야 되느냐라고 네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크게 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범죄 예방. 대표적으로 자금 세탁이죠. 네. 최근에 왜 그 은행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막 몇 조 원대의 돈이 해외
상태로 빠져나갔다라고 네네. 하는 기사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뭐 1, 2조라 그러더니 지금은 막 8, 9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노린 외국의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만큼 수익을 내고서는 암호자산 관련해서 가상자산 네네.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거 특징이 탈중앙화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규제 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논의가 있었죠. 그런 동안 예. 그런 그 알 수 없는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그런 일도 벌어졌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예.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런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법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도 2020년 네. 3월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불거진 드러난 일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법 전이냐 법 후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범죄 예방은 그 자금 세탁 범죄 예방이 필요하고 아주 최소한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범죄 예방이 단순히 이제 자금 세탁만 걸린 게 아니라 왜 자금 세탁이 필요한 돈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폭력과 관련된 자금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하는 네, 그런 네, 네. 것들과 관련된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이 거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뭐 스팸웨어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자금 세탁 방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규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과세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가상 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은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 예방 특히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는 줄여서 이제 특금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2020년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자금 세탁 방지가 상당히 막아지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꼬리표가 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이체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트래킹이 그 추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법의 개정 내용의 핵심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뭐 G20 산하의 기구로부터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라고 된 내용이 우리나라 법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논의가 이제 그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제 과세부터인데요. 네네. 과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 2020년 세법 개정 안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안 가지고 계시면 모르시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들켰네요. 네네. 예,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넣어가지고 뭐 분리과세하고 뭐 얼마만큼 세금을 걷고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23년으로 미루자라고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올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25년으로 재연기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왜 과세가 빨리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폭등할 때도 과세에 대한 것이 첨예한 관심사였지만 이렇게 또 하락하고 나니까 이 상황에 세금까지 물리겠다라고 라고 하는 이제 심적인 불안. 그 지금 연기 재연기 가능성은 그거에 더 가까운 건가요? 사실은 예.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예. 있죠. 너무 상실감이 큰데 그때 그렇게 폭등하고 폭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식이면 뭐 영원히 세금 못 걷겠네요. 아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기제가 같이 작동을 해야 과세도 어떤 정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돈부터 뜯어가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이제 너무 안 해야 거죠. 예, 할, 예,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그래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예. 굉장히 많은 스캔들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손 놓고 있어 놓고서는 돈 뜯어가는 건 득달같이 뜯어가냐라고 네네.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사실 이제 21대 국회에도 제출된 법률을 보면 재정 법률안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네네. 이제 기존에 있던 법률들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1대 국회 이전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된 법안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들 보시면 대부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네네. 쓰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나 있네요. 딱 네네.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고 해서 용어 자체로 보면은 사실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을 잘 담고 있기는 하죠.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해서
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8월 17일에 출범을 한 것이고요. 그 8월 17일에 출범한 뉴스가 이제 지금 다시 이 관심을 예. 좀 불러일으키고 하여튼 있는 여러 뭐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걸알 네, 수 되게 있네요. 오래됐었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작년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는 한참 폭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언급됐어야 되는 이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다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라고 하는 지금 뉴스가 된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그 위에도, 이외에도 전담 부처인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신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공개를 정식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 비과세.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방안 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제가 뭐, 사실, 많이 다 나왔네요. 네, 뭐.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다시 발표 자료 정리하면서 제가 숫자를 하나 더, 한번더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5천만 원 비과세. 5천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웬만한 사람 5천만 원 이상 벌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비과세하는 안이 사실은 논의가 됐어서 이거 자체도 아까 이제 잠깐 휘칸이 넘어갔던 과세 방안에 보면 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뭐 분리과세를 하고 뭐 250만 원 이상은 세율, 뭐 세율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봐야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지금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얘기여서 사실 요거는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나왔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요즘 많이 줄여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조각 투자. 조각 투자도 뭐 사실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 가상 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금융당국의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말 그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아까 나온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천만 원씩이나 그 이게 다른 데서는 분리과세를 무조건 하고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는 그 다음에 2천만 원인가를 넘어가면 종합과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5천만 별도로 지금 원까지 5천만 아예 과세를 안 원이라고 하겠다라는 예외로 뺀다는 말이니까 얘기여서 상당히 논란이 그렇긴 예상이 하네요. 되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일단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금융당국이 할 일이냐, 디지털 자산이 그럼 금융자산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누가 그, 뭔지 진흥청도 따로 마련을 한다라는 안도 있으니까요.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미리, 뭐랄까, 체계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슈로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분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말이 가상자산이지 그 정말 수많은 가상자산들이 다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실 분류가 제대로 되어야 그 특성에 맞는 규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류를 제대로 하는 게 왜 미소 지으세요? 아, 네. 역시 그 전문가들은 이런 걸 불안하네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전문가 아니신 쪽,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실 때는 예, 항상 이런 이게 아무래도 다른 접근하시잖아요.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분류가 뭐 중요해, 뭐 이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하고 그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거를 다 동일한 잣대를 접근해서 규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그 초기에 너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 위주로 다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가상자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사실 분류도 일관되게 지금 잡혀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쓰는 분류를 제가 이제 일단 보여드리는데요. 증권 토큰, 지급 토큰, 편의 토큰 이렇게들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권 토큰은 말 그대로 주식 같은 성격.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투자를 하게끔 해서 그거에 네.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네. 그런 네. 식의 제안을 하는데 쓰인 토큰이 이제 증권 토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굉장히 핫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 사는데 쓸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화폐를 거였잖아요. 대체하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지급에 그거를 이제 지급 예. 토큰이라고 부르고 지급 토큰이라고 예.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 토큰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도토리 뭐 이런 아 도토리 네. 아 예예 그 확 들어오네요 야, 옛날 네네. 사람 인증 예, 예 도토리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특정 뭐 앞으로는 뭐 메타버스 특정 메타버스 그렇죠. 안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이라든지 예, 우리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도토리랑 과연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했었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 토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으셨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편의 토큰이 지급 토큰으로 궁극적으로 안 쓰일 거냐?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급 토큰이 편의 토큰으로 예를 들어 안 쓰일 거냐? 그럼 지급 토큰이라고 발행이 됐는데 그게 막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건 그럼 과연 증권 토큰으로 간주가 안 될 것이냐? 네네. 굉장히 좀 이슈가 많기는 역시 합니다. 역시 또 이 전문가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분류가 네네.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네. 분류를 해놓고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네네. 솔직히 안 드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네.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또 최근에 제가 뒤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네. 했는데요.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상자산이 9개만 있어서는 아니고 아. 사실은 이게 그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내부자 거래 네네. 관련된 기소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언급된 가상자산 9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이 그 미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증권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네. 뭐 걸려든 건 9개지만 얼마든지 더 그렇게 분류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 굉장히 다른 척하지만 야 알고 보면 뭐 이게 주식이랑 다를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주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관리도 하고 하겠다. 규제도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완전히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유럽에서 암호자산 시장 규제 방안을 만들어 왔고 네. 지금 이제 됐습니다. 이름도 예쁘게 지었어요. 미카라고. 미카라고 Market in Crypto Asset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줄여서 네. 미카라고 이름도 예쁘게 지었는데 거기서는 또 자산 기반 토큰, 전자화폐 토큰, 편의 토큰 이렇게 네. 분류해서 이건 또 뭐지 하고 여긴 또 증권 토큰은 빠졌잖아요. 갸웃하게 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네. 우리 몇 달 전에 왜 루나 테라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네네.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이제 걔네들이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달러나 이런 네네. 것들에 연동이 돼서 가격이 지켜지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을 안정적인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스테이블 네네. 코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 각국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사실 자산 기반 토큰, 전자화폐 토큰이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세분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그러면 이제 위에 앞에 말씀하신 증권 지급 편의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분류인데 네네네 그냥 학자들이 예, 많이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는 합의가 있는 분류 체계고요. 그럼 증권 기반 증권 토큰이 자산 기반 토큰 이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예 오히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세분해서 접근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이제 네. 규제 분류를 그 네네.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읽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증권 쪽부터 보는 거고 어떻게 예. 보면 사실 미국에서 무슨 지급 토큰, 편의 토큰을 따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증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이냐 아니냐 특정 가상 자산들이.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예, 법을 예.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 나라들이 이렇게
스탠스가 다르다. 아,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통화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그쵸. 많다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의 접근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달러가 원체 확고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네, 약간 네. 그런 뭐 배짱도 아, 있는 것 같기는 면도 해요.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겠네요. 예,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상 자산 자체에 대한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비스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그 거래를 네.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그 서비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그 외에도 사실 약간 환전 같은 개념.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원화나 달러를 특정 가상자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가상자산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거, 네. 관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 증권이나 이런 것처럼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조언을 네.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서비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도 왠지 거래소하고 네. 조언 제공 정도하고는 뭔가 접근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럽의 미카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아주 유사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약간 그 이제 준비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영업 기반이 되는 돈을 네. 갖춰둬야 되는 것들을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심지어 건전성 규제라는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가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에 차등을 두어서 이 서비스들을 분류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분류, 그다음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분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21대 국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정 법안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접근된 네네. 법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럽의 미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 뭐 수년에 걸쳐서 논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선례가 없는 것이니까 네. 좀 그렇게 성숙한 논의가 바로 정착되기가 쉬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미카도 확정이 됐고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증권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보고서는 규제를 한다라는 입장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열풍이 오히려 네. 좀 잦아든 지금이 좀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갈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는 그냥 그 전에는 막 무슨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상 암호화폐 뭐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들이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렵네요. 아 이게 아, 유님은... 그 항상 구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특히나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ICT 분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쫙 그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고스란히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순한 패턴이죠.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이 경우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그 아까 그 증권 위주의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유럽은 유럽대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는데 그럼 우린 뭐냐? 우리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상원의원 두 분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6월 7일에. 그다음에 재무부가 미국의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게 불과 7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고 우리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있고라고 하는 걸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을 범면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좀 소강 상태니까 시간을 범면은 있지만 진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는 정비를 하고 과세도 같이 들어와야 그래야지 뭔가 이것이 제대로 제도권 안에서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중국처럼 전면 금지 이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결국은 우리한테 있어서 가상자산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금이 이리로 흘러 들어와서 뭐 약간 뭐 한탕성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면이 강한데요. 뭐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은 좀 건강한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너무 규제를 위한 규제로 그죠. 이렇게 갈 예, 가능성이 있어서 맞아요. 그 뭐 민 교수님 같은 분이 잘 연구를 하셔서 예,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들 하고 예.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럽의 미카 법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했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위험에 비례하는 접근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 네. 좋은 얘기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막 왜 그렇죠. 못하게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말은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행동은 훨씬 꼭 더 그렇게 제한적으로 그 따라갈 맞아요. 만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예, 예. 유럽이 너무 미국의 공세에 방어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미카 자체는 사실은 이 판은 미국에게 주도권을 뺏기기 전에 우리도 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사실 좀 묻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그 위험에 비례하는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각각의 뭐 자산이든 서비스든 그 결부된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잘 그 유럽에 실제로 어떤 규제가 들어왔는지를 참고하지 말고 그 지혜, 접근법 그죠? 네네 그거를 잘 참고해서 네.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